자, 그러면 저희 뉴스 3 첫 네.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제 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이건 어디서 하냐면 한국은행에서 하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경제 성장률이 0.3%다. 이게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은 이거보다 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나요? 두 달 네. 정도 남았죠. 올해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예상하는 4% 성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속보치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올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그 GDP라고 하죠. 네. 이 속보치가 477조 7,142억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0.3인데 이걸 끝까지 이제 소수점짜리까지 하면 0.309 그러니까 대충 반올림 하면 0.31 정도가 네.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4% 성장했다. 네네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기 성장률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3%였고요. 2분기에는 더 심했죠. 마이너스 3.2%. 이게 그러니까 경기라는 관점에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작년 2분기가 최악이었다라는 네네네. 거죠.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가 나온 거니까 작년 3분기에서 이제 플러스 반전됐죠. 2.2% 플러스 그리고 4분기에 1.1%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7, 2분기에 0.8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 2분기를 바닥을 찍고 쭉쭉 올라오던 게 사실 이제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네. 쭉쭉 빠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분기에 0.8%인데 지금 0.31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성장률은 이제 계속 빠지면서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작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는 받아요. 왜냐하면 네. OECD 기준으로 해서 1% 마이너스면은 이건 뭐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세계 팬데믹 위기에서 이 정도 그 정도 방어를 했다. 근데 이제 과연 리바운드 하는 거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봤는데 어쨌든 뭐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분기에 조금 안 좋다 이런 거죠.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작년 2분기에 우리 그 뭡니까? 민간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여전히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성장의 이제 기여도 이런 것들 봐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고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에 마이너스 0.5%로 회복세를 갈가먹은 거죠. 네. 경제는 플러스가 났는데 내수에서 마이너스 0.5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어디서 기여가 있었냐?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기여도가 0.8% 포인트로 선전하면서 내수 네. 부진을 어느 정도 막은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수출의 이 선방, 이 호조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4분기를 유지가 되어진다면 대체로 보면 4%까지는 안 되고 한 3.8에서 3.9 정도 연간 성장률을 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직도 4% 달성이 불가한 건 아니다. 네, 궤적에서 네, 네. 확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왜 제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이 경기를 잘 안 봅니다. 어느 때부턴가. 원래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나 뭐 대학원이나 혹은
예전에 IMF 전에 혹은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배울 때는 야 우리 주가 지수는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미국의 경우에 그게 없어져 버렸죠.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오르니까 야,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경기는 순환하지 않았냐 이거죠. 미국 경기는 순환했는데 주가 지수 계속 올라 버려요. 네, 네. 그게 이제 대유동성 엄청난 유동성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따지면 효과고 나쁜 의미로 따지면 후유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사그라들 무렵에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더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경기와 주가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뉴스를 굉장히 크게 다루거든요. 아, 우리 뭐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데 예상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엔 아, 이런 거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가 지수는 긴 안목에서 보면 경기의 순환을 네. 반영한다는 거예요. 반영한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주요한 논거가 뭐냐면 야, 경기가 피크아웃하잖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야 언제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반영했냐 그렇잖아요. 유동성을 더 봐야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비교적 강한 시황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부는 총력전을 할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로 이제 수출이 기여한 바를 갉아먹었던 내수 소비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것 이런 걸 독려할 텐데 결국은 민간 투자 예를 들면 정부 사이드의 투자라는 건 이제 계획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얼만큼 투자를 해낼 것이냐 이런 네. 건데 그게 이렇게 좋은 시즌은 아닌 게 역대로 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룹니다 대부분. 아. 예. 굵직굵직한 투자. 왜냐하면 우리 기억나잖아요. 뭐 그게 뭐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네.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직접 가서 만나든 부르든 만나서 투자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도화신문에서 뭐라 쓰면 5대 그룹 뭐 작년비 뭐 플러스 30% 뭐 투자 결정. 근데 통상 또 얘기를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뭐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한다는데 뜯어보면 별거 원래 계획했던 거 앞당기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시즌은 아마 우리 대기업들 이런 데서 투자 계획을 잡고 이럴 때는 아 정권 출범 이후로 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 투자 부분이 그렇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 혹은 조금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성적표가 수 미양가로 따져서 아 수 정도 우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미 양 이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좀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 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자산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뭐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등등 계속 뛰는데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래서 뭐하냐 투자 안 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대침체를 뭐 그레이 리세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레이 리지그네이션 그러니까 은퇴 퇴사 네. 예 그 거대한 퇴사의 시대에 산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촉발했다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그 걸리면 어떻게 보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걸고 일해야 되나? 네. 이런 사람들을 조기 은퇴. 아, 그래 리타이어 플랜 빨리 가동하자. 내후년 좀 하려 그랬는데 미리 하지. 이런 분들이 선진국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네네. 특히 미국 시장에 그런 게 많았다는 건데 경제 협력 개발 기구죠 OECD. 항상 OECD가 어떤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통계청 역할을 하는 게 OECD인데 주요 7개국 G7의 15세부터 64세 이게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근로자가 코로나 19 사태보다 직전보다 2.8%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인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8% 노동 인구가 그만큼 감소했고 한국을 포함해서 8개 나라로 넓히면 코로나
19 유행 후 줄어든 노동 인력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045만 명 정도가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만 3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조기 은퇴를 택했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어차피 은퇴해야 되는데 아이 코로나도 그러니까 빨리 하자 이런 게 이제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 인구가 이렇게 이제 저 줄어드는 이유 중에 자산 시장의 양극화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집이다, 부동산이다, 금융상품이다 많이 있으니까 리타이어 플랜을 짤 때 작년 미국 기준으로 작년 3월 그 이후에 100% 이상 올랐잖아요.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주식이. 네. 뭐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엄청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은퇴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아마존 같은 데도요. 네. 그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2,900개 지점을 운영하는 치폴레라는 게 치폴레. 치폴레? 네. 왜 그 멕시코 음식점 있잖아요. 거의 2,900개나 되네. 근데 올해 5월에 직원들의 시간당 급여를 평균 2달러씩 올렸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예를 들면 창고 관리나 배송을 위한 직원 12,500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18달러로 올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존 기준으로 해서 네. 올해 4분기에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돈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 40억 달러, 4조 7천억이다. 야.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아유 아마존 뭐 돈 많이 버는데 그러지만 아마존 유의 회사들마저도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 예. 뭐 예를 들면 이걸 다 흡수하면 재무제표에 부담을 주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올려야지. 전가시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구조적인 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굉장히 구조적이다. 왜? 네. 한 번 오른 임금은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임금이 저렇게 오르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겠죠. 그럼 뭘 하겠어요. 아 사람을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네. 아, AI 로봇. 키오스크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주식 네. 사람을 대체하는 어떤 기능 로봇 AI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 더 그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잡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까요? 네?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또 따라가겠죠, 뭐. 네. 네. 참 그래요. 이것도 양극한 것 같아. 미국과 네. 우리나라. 아니, 디커플링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미국에 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기 은퇴가 굉장히 늘었다는 그것도 부러운 이유로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2030년을 탄소 배출 네. 정점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까? 원래 이제 발표를 했죠. 2030년을 이제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이제 넷제로 간다라 뭐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어제 중국의 중앙정부의 국무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2030년보다 좀 당기겠다라는 거죠. 행동 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할까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다음 달 초부터 네. 저걸 하잖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에 없을 정도의 각국의 어떤 이런 넷절에 관련된 플랜을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지키자라는 선언을 할 네네네.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두고 이제 중국의 국무원에서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20% 밑으로 낮출
낮추겠다라는 거죠. 넷째로인데 그러면 화석연료를 안 쓰냐 그건 아니고 네. 20% 하지만 또 다른 거를 해서 이제 넷째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2030년 탄소 정점 도달 때까지의 액션 플랜을 이제 낸 걸 보니까 아, 굉장히 공격적이다. 뭐냐? 2030년까지요. 풍력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억 킬로와트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2025년과 30년까지 각각 수력 발전 용량을 4천만 킬로와트 안팎씩 늘린다는 네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아마 화석연료를 덜 쓰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을 이렇게 볼 때 아, 역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쪽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시기에 따라서 풍력이 조금 저조하고 뭐 태양광이 저조하고 뭐 전기차가 더 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합니다만은 아, 이런 건 정말 대세인 것 같다. 친환경에 대한 투자. 우리도 지금 뭐 이 전기차 섹터의 테마가 뭐 이제 꺾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 흐름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부터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가고 큰 흐름에서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마도 글로벌이 가장 강한 테마 하나를 꼽으라면 이 친환경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에 확실한 게 올해 겨울에 굉장히 춥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추우면 기사 이렇게 쓰는 거죠. 아유 기후가 왜 이래. 내년에 또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상기후. 예, 그럴 때마다 사실 이상기온 뭐 한파 이런 거를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기후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해버린 거잖아요. 2030년까지 정점 짓고 2060년 탄소 중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뭐 빅데이터니 뭐 이 플랫폼 기업 때리기니 이런 거에서 완전히 비껴나가는 게 바로 이 중국 공산당 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니까 그게 얼만큼 효과를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계속되는데 글래스고 이 회의를 잘 보십시오. 아마 그 전까지 미국, 유럽 또 이 중국 같은 큰 경제 블록에서 아주 과감한 왜냐하면 2060년에 탄소 프리한다는데 과감하게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책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선언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시장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네. 예. 자, 그런 중국의 움직임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또 선제적으로 또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고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